경북 포항시 한 공사장에서 발생한 불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하에 매장된 천연가스가 발화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전문가들이 성분 분석에 들어갑니다. 김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사장 한가운데 시뻘건 불길이 솟구칩니다. 불이 처음 발생한 것은 지난 8일 오후. 지하에서 가스가 계속 올라오면서 닷새째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도심 속 분수공원을 만들기 위해 200m 깊이의 우물을 파던 중 땅속에 있던 가스가 마찰열로 뜨거워진 시추기를 만나 불이 난 것입니다. 포항 지역은 1500만 년 전 깊은 바다였기 때문에 천연 가스가 나오는 걸로 추정됩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들은 이번 주 가스 성분을 분석하고 매장량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도심 한가운데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크게 설비비가 필요하지 않아서 소규모 아파트 단지나 이런 곳에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4년 말 포항 앞바다에서 천연가스 3,600만 톤이 발견됐고 이보다 앞서 1988년에도 포항 북구 주택가에서 천연가스가 발견돼 실제 가정용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지금으로선 지하에 매장된 가스가 다 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장시간 불이 계속될 수 있어 현장 주변 접근을 금지한 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선혜입니다.